자, 특징 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움직였을까요? 자동차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요. 지난해 말부터 바닥 딛고 뭔가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아,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이 조금 더 상승 탄력도가 살짝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올해 들어서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52주 신고가 어느덧 기록하고 있고요. 연기금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신권까지 좀 더해지는 모습. 주가는 37,050원대 1.79%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한번 볼까요?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 때나 부각되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실적을 앞세워서 상승폭을 좀 키우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4,448% 폭증했다는 소식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틈을 타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장중 내내 순매도를 보여줍니다. 과연 오늘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까는 물음표. 일단은 4%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볼게요. 주가가 오늘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4만 3천 원대 위로 올라섰네요. 사실 지난 석 달간 좁은 박스권을 좀 치는 주가 움직임이었는데요.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유료 아이템 결제에 대한 한도를 걸면서 다소 우려감이 좀 번졌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별풍선 유료 아이템 매출은 여전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광고 쪽에서 잡히고 있는 매출도 견조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43,250원 지금 구간 매력적인가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볼게요. 주가가 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전반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개별 이슈 잡혔거든요. 주요 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몰립니다. 일단 간암 치료제 미국 FDA와 이 임상을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또 위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오는 4월에 임상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여름쯤이면 이 신약 허가 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 스케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왕년에 그 모습 찾아볼 수 있을까요? 8만 원대 위로 올라선 HLB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이건 왼쪽일 들으셨을 것 같아요. CJ 헬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CJ E&M이 갖고 있는 CJ 헬로의 지분 이것이 53.92%. 돈으로 따져보면 한 1조 원 안팎 정도 프리미엄 경영권까지 더해서요. 그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다 했는데 지금은 상승 탄력 좀 줄어들었습니다. 1%대 강세권 놓여 있습니다. 역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J E&M 먼저 봐주세요. 장 초반부터 진짜 강하다 했는데 상승 탄력도 많이 줄었네요. 일단 CJ 헬로에 대한 어떤 뭐 지분 매각 이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봐도 흘렀는지 이 뉴스 어떻게 보세요? 네, CJ 헬로 뭐 매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2015년 11월 달에 SK텔레콤으로 이 CJ 헬로 지분에 관련돼서 매각을 하려고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과점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그때 무산됐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 통신 사업자에서 지위가 한 3위권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이번에는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두 가지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인수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이 CJ 헬로의 이제 인당 가치라고 하죠. 이 인당 가치 자체가 지금 한 45만 원에서 58만 원 정도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45만 원 이 가격을 조금 가정을 했을 때에는 지분 가치가 1조 그리고 기업 가치는 1조 8천억 원 이 정도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가치 자책을 보게 된다라면 사실 2015년 11월에도 똑같은 가치를 좀 부여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헬로 CJ 헬로의 이러한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2015년 대비 2018년도의 실적은 거의 한 반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네. 지금 이러한 인수 가격 자체가 싸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LG 플러스 쪽으로는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CJ E&M 쪽으로는 우리가 지분 가치를 높게 팔 수가 있으니 이런 현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보게 된다면 과연 이런 인수합병 이후에 시너지가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사실 유료 이제 이 가입자 같은 경우에 지금 방송 가입자가 40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CJ헬로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800만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MS가 지금 거의 한 두 배로 껑충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이제 시너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컨텐츠 관련된 강자이면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더 협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LG유 플러스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에는 충분하게 조금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 M&A가 이번에 서로에게 윈윈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제 조건이 여러 개는 붙어야 되겠네요. 이 CJ 헬로가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매끄럽게 이제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1조 원 안팎으로 진짜로 책정이 되는지 이 여부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된다면 CJ E&M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걸어볼 수도 있겠네요. 투자 의견 네. 어떻게 갈까요? 일단 조화회의 의견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8만 원권에서부터 22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이후에는 재차 상승으로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 좋아요 의견 CJ E&M에 도장 찍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쪽으로 눈 돌리게요. HLB 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가격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오늘 이제 상승하는 걸 보면서 괜히 이제 기대를 걸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때 보입니까? 일단은 이슈는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리고 일단 업종 자체도 지금 3일 연속으로 바이오 업종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보시게 되시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상당 부분 바이오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IT주들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먼저 제넥신이 좀 움직였었고 그리고 오늘 HLB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HLB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조금 잡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레포트에서도 워낙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사실 HLB 같은 경우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물질 자체를 좀 모르면 안 되실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 자체가 뭐 워낙 이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물질 자체가 희귀 의약품으로 좀 지정이 됐었고 그리고 위암 치료제 지금 삼상을 이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달 정도에 삼상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6월, 7월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판매 허가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아무래도 이런 스케줄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위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제 간암 치료제도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그런 스케줄 안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한 보게 되면 이제 3월 말에 암학회가 좀 열리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항암제 관련된 이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점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이러한 매수세 아무래도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많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왔지만 또 요 며칠 사이에서는 또 어느새 돌아보니까 막 상승세를 키우는 날이 종종 있어서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투자 의견 주신다면요. 네, 일단 조화회의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다만 이제 한 번에 모두 투자 금액을 매수하시는 거, 요거는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이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업종 자체가 밀린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그냥 뭐 예전에 뭐 정말 좋았던 주가였죠. 15만 원도 다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때 15만 원 구간대 되었을 때는 그때 제약바이오 없으면 진짜 주식투자 뭐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참 그동안 운매를 많이 맞았죠.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HLB 투자 의견 좋아요입니다. 좋아요. 네. 예, 찍고 아프리카 TV 볼까요? 이 종목도 한동안은 잘 나왔었죠. 그랬다가 잠잠해요. 계속 좁게 그냥 위아래로 그냥 위에 맞고 떨어지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주가 움직임이던데요. 새롭게 나오는 이슈는 없던데 그래도 한번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박스권 내에서 상당 부분 많이 좀 길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업황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상당 부분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방송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시장 플레이어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뭐 사실 MS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1위 업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 업체가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재평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지금 오늘 1호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1호는 안 됐지만 2호, 3호 그리고 5호까지 뭐 진행이 됐을 때 충분히 이러한 이 개인 방송 관련해서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호재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시면 월간 방문자 수라든지 그리고 인당 이제 얼마의 비용을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해주고 있는지 ARPU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간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20만 정도 하고 있고요. ARPU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30% 이상씩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 보게 된다라면 역시 실적도 증가를 하는데 주가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4만 3천 원대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차트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은 당연히 이제 좋아요 주신다는 네, 그렇습니다. 얘기로 계속 네. 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뚫을 수 있을까요? 강하게요? 네, 일단은 저도 근데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이 박스권 자체에서 상단을 워낙 많이 부딪히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자체가 이번에 과연 얼마나 뚫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귀추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뚫었던 점을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런 횡보했던 만큼 더 많이 갈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전고점이었던 5만 6천 원은 충분히 이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워낙 그 전까지의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지지를 받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본인 뭐 다 좋아요 의견 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 중에서 제일 탑은 뭘까요? 네,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탑픽 종목은요. 아프리카 TV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아프리카 TV 내일장 탑픽으로 꼽습니다. 네, 오늘 여야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